홀라 홀리시루엘 홀리시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클래시루엘 컨텐츠를 찍는 것 같은데 요즘 하도 루엘을 안 했더니 지금 똥손이 돼가지고 할 때마다 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덱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역시 세계 랭킹 1위 덱을 베껴서 쓰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세계 랭킹 1위 분이 이분인데 어떤 덱을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 야, 이거 자고파키 덱이죠? 자고파키 덱? 근데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야, 세계 1위를 분노를 가지고 갔다고? 자, 어쨌든 세계 랭킹 1위가 쓰는 덱이니까 증명이 된 덱이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이거는 안 쓰는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랩이 좀 낮기 때문에 일반 게임은 못할 것 같고 그랜드 도전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반 도전보다 그랜드 도전이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세계 랭킹 1위만 믿고 한번 갑니다. 바로 한번 써보러 갈게요. 자, 일단 경기 시작했는데 이 덱을 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잘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덱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야 스파키 당황해가지고 야, 엘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당황하게 되네. 뭐야, 감정 오케이, 감정까지 써주고 오케이. 상대방 감정 썼나 나한테 방금? 내가 쓴 건가? 자, 이거 이득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야 인디 반대쪽 피자. 오, 야, 상대방 코스트 많이 뺐어요. 이거 반대쪽 못 막을 것 같은데? 이제 보드. 오케이 두 개 들어갔고 이거는 미니언으로 잡아주고 오케이. 반대쪽 찌르기로 이득 많이 받죠? 그리고 도둑 막아주고 이거 도둑 스프레스 막아야 되거든 이거? 아니면은 또 박습니다 타워에. 오케이, 박치기 성공. 뭐야? 상대방 지금 그랜드 도전인데 그렇게 잘하는 유저 같지 않습니다. 일단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덱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득이죠? 상대방 실수해가지고 인드피도 많이 깎여서 오고 이러면은 뒤에서 가자 이거. 그리고 제가 스펠이 없기 때문에 타워를 확정적으로 깰 수가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깨던 건 마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 야 이거는 어그로 끌어줘야지.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은 자이언트 고블린 똥침 당하더라도 이렇게 스파키가 잡아주죠. 미니언까지 붙여서 확실하게 상대방 거의 전이 상실인데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거의 상승각이죠? 자, 분노를 쓸 일이 없구나. 분노까지 써봅니다. 자, 분노 써가지고 깔끔하게 3라운드로 첫 번째 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좋은 건지 상대방이 못한 건지 좀 헷갈리네. 바로 다음 판 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판 들어왔어요. 자, 행운을 빌어주는 상대방. 자, 이번엔 패가 좀 가볍긴 한데 좀 참아봅시다. 상대방 하는 거 보고 안 내면은 난 못 참겠어. 일단 다크프린스 내고 다크프린스 정도는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미니페카로 막아주고요. 제가 양쪽에 총 8코스트 뺐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다크프린스 쪽으로 가드 가주면 개이득이고 오케이 나이스. 감전까지 쓸까? 아야 한 대만. 아우 안되냐? 까비. 일단 고블린 오두막 미니페카 한 대만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한번 붙여서 가볼까? 분노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 파이어볼. 오, 야 머스킷 한 대 안 맞은 게 다행이다. 한 대 맞았으면은 끝날 뻔했네. 오케이. 야, 분노 이것도. 아오 까비. 머스킷 살았으면 대박인데. 오케이, 뒤에 창고물이 다 잡았고요. 괜찮은데? 분노 방금은 제가 코스트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썼어요. 미니언으로 내가 미니언 어그로 끌어주고 가드 다 벗겨주고 이거 아야 미니언 살아가면은 한 대 때릴 수 있는데 까비. 코스트 이득 많이 좀 본 것 같아서 뒤에서 스파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스파키 꺼내고 자이언트 고블린 앞에 또 붙이고 분노 깔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라바? 여기서 라바 넣는다고? 그러면은 자이언트 고블린이랑 머스킷 한번 내볼게요. 좀 스피드 없어서 좀 까다롭다.
분노를 낼까? 오케이, 나이스. 때렸고, 분노 쓰자. 오케이, 나이스. 자이언트 고블린, 청고블린이 또 못 잡았나? 오케이. 오케이, 머스크 살려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왼쪽 아작 났고요.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고, 분노, 분노. 분노, 지금 다크 프린스한테 어그로 안 끌려있기 때문에 이거 타워 깨집니다. 팀팀 깨지는 거 모르죠,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때려놨고. 이거, 아, 이거 나 못 막, 이거를 못 막을 것 같아. 자, 이거 머스크 살려줘. 오, 야, 틀렸다. 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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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로 수비. 분노로 수비. 분노로 수비 되냐? 분노로 수비 되냐? 되냐, 되냐, 되냐? 오, 오케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수비가 되네. 사실 그냥 킹타워 깨버리러 갔어도 됐긴 했는데, 수비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되네. 라광 덱인데, 창고블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덱인데, 창고블린 오두막. 요즘에 저거 안 쓴 사람이 없네. 일단 2승 좋습니다. 자, 그랜드 도전 치고는 아직까지는 쉬웠어요. 아직까지는 쉬웠는데, 이번엔 상대방 루엘패스 산 유저죠? 자, 이름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루엘패스를 산 유저란 뜻이고, 기다려볼게요. 이거는 먼저 내면 안 돼. 이것도 참아야 돼. 박쥐도 그냥 한번 퍼스트 흘려보내고. 이거는 감전으로 깔끔하게 막아야겠네요. 해주고. 야, 진짜 하나 살았다. 아우, 미니언까지 붙이자 이거. 아야, 힘이 있네. 야, 프린세스까지 했어? 뭔 덱이냐? 야, 이거 의도치 않게 굉장한 카운터 덱이 나왔는데? 어, 뭐야 이거, 프린세스까지 있고. 자, 광부에. 야, 해, 그치, 해골 돌격병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웬 프린세스가 들어가 있지? 이 프린세스 앞에 붙여가지고 콩나무 없나? 근데 뭐 컴프도 있는데 앞에 끊어줘. 끊어줘. 오케이, 하나 한 대만 한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그냥 맞아야겠다. 이거는 맞고 뒤쪽 스파키 가볼게요. 뒤쪽 스파키에 자이언트 고블린 앞에 붙여가지고 한번 세게 들어가볼게요. 상대방 아까 방어타워가 뭐였더라? 폭탄타워. 폭탄타워였고, 아직은 못 나올 것 같은데. 폭탄타워 나오려나? 자이언트 고블린 가고 미니언으로 이건 수비를 할게요. 분노로 한번 가자. 분노, 분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포지 시켜줘, 스포지 시켜줘. 오케이, 나이스. 스포지 나이스. 오케이, 이거지. 한 방에 들어가 버렸고. 자, 좋습니다. 해골 절벽병을 다크프린스로 막아줘. 그렇지. 한 대 안 되고. 오케이, 머스크병으로 프린스 잘라주고. 상대방 오른쪽 프린세스. 약간 사라졌어. 이거 천천히 수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내주고 전장으로 끊어줄게요. 앞쪽에서 끊어주고. 오케이, 나이드. 머스킷으로 프린세스 잘라주고요. 이거는 모아가면은 상대방 못 막을 것 같은데? 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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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상대방 공격할 틈을 안 주게. 이쪽에서 승리, 같이 그리고 오케이, 이러면은 승리. 좋습니다. 오, 은근히 좋은데 덱이? 상대방 덱이 살짝 잡덱이기도 했고. 괜찮습니다. 아직 그랜드 도전이니까 그래도. 자, 역시 세계 1위가 쓰는 덱이라 그런지 덱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렉트로 드래곤만 안 만나면은 딱히 카운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또 참아야 돼요 이것도. 대신에 먼저 카드를 내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좀 답답한 거 못 참는 분들한테는 살짝 쓰기 힘든 덱일 것 같아. 오늘 스펠도 분노고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오케이, 다크 올린 미니언으로 잘라주고. 타이밍 괜찮았죠? 3코스트씩 교환을 했고. 아, 이거 참아봅시다. 오케이,
장구 좋아요. 프린스로 막아주고 상대방 다음 카드를 한번 보죠. 박쥐, 그렇지 박쥐 있을 것 같아. 광구 들어간 데에는 웬만한 박쥐가 있기 때문에 전전을 잘라주고 상대방 포스트. 오,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머스킷이랑 미니언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지? 이거 괜찮지? 언제 막을 수 있지? 야 감전. 오, 야 이거 상대방 그럼 오른쪽 못 막을 텐데? 아 포스트 있구나. 오케이 프린스랑 같이 들어갈게요. 못 막아 이거 상대방. 자, 박쥐 있을 거고 자투고 올려줄게. 오케이 박쥐 안 나오나? 나이스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광구 들어오겠지 이거? 광구 안 들어오나? 광구 들어오면은 자이언트 고블린으로 수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좀 맞아주고. 오케이 근데 왼쪽 나 은근히 많이 맞았다. 자, 스파키드 가자. 이렇게 가고 상대방 왼쪽 광구 들어올 타이밍이거든요. 광구 박쥐 이거 박쥐를 미리 끊어줍시다. 오케이 오 다 잡았어요. 네, 나이스. 이거는 미니 백가로 그냥 버리고 오 오케이 미니언. 아 이거 아오 오케이 감자만 뺐고 인드 인드 매나등이구나. 저거 해골통까지 있고 자연적 고블린 한번 들어갑시다. 아 이거 좀 안 좋은 선택인데 안 좋은 선택 같긴 한데 상대방 그래도 왼쪽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 좋아. 이거 숙기 되지? 숙기 되지? 스파키도 갈게요. 오케이 이거 뒤쪽만 들어가도 돼. 오케이 나이스. 왼쪽에 들어갔고 자 이거 뒤쪽에서 상대방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2년 내주고 상대방 감자 썼어요 지금. 잘라준다. 잘라주고 오야 나 감자 써야겠다. 오우야 머스킷 살려야 되는데. 오우 머스킷 살아. 아 아깝다. 야 아직 관심 안 되겠다. 아직 관심 안 돼. 아직 모른다. 오케이 잘라주고 야 이거 집중해야겠다. 분노 가서 때리자. 가서 좀만 때리자. 딱콩 나이스. 한대더 나이스. 야 매나 무슨 덱이죠? 매나 광부 덱 상대로 이겼어요. 또 덱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세계 1위 덱 자파키 분노 덱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4승 1패 아쉽게 1패로 마무리는 하긴 했는데 우리 그랜드 도전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1등이 웬 분노를 쓰지 하고 좀 의아했는데 생각보다 밸런스도 괜찮고 은근히 좋습니다 덱이. 자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또는 스파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세계 1위 덱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홀바!